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노후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정도만 준비를 하셨거나 아예 준비를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라이프 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나의 노후를 위해서 추가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대비법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거나 보험과 관련된 질문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목요일입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은퇴 이후로 행복한 나의 삶을 위한 준비 잘 하고 계시냐? 제가 이렇게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부족한 준비로 불안해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라이프 플랜 A 오늘 박주영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시청자님들. 박주영입니다. 여러분들 연금보험 많이 가입하고 계셨을 텐데요. 그리고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 많이 있을 텐데요. 자,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은 풀옵션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풀옵션 연금보험. 풀옵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좀 흡족하고 만족한 느낌이 들 텐데요. 그렇다면 비용이 좀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연금보험에 정말로 매력적인 옵션이 더해진, 그래서 풀옵션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손색이 없는 이런 연금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연금을 갖고 계실 거고요. 이 중에 하나 이상은 반드시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열을 해보면 변액연금, 또 소득공제 받는 연금저축, 그리고 그냥 일반 시중금리를 따르는 연금보험, 그리고 펀드,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은행에는 예금, 저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자, 오늘은 함께 풀옵션 연금보험이 어떤 거길래,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할까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연금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내가 뭐 굳이 왜 연금을 준비하느냐 묻지 않아도 너무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과거와 현재를 잠깐 비추어 보자면, 과거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취직을 해서 쭉 굴곡 없이 60세까지 일을 하고 퇴직을 한 후에 그냥 편안하게 남은 노후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기간은 상당히 많았고 소비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100세 시대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공부도 길게 많이 하고 취직을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못 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상 돈 버는 기간은 상당히 짧아졌죠. 그리고 퇴직은 또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제2의 직장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돈 버는 기간은 짧아졌고 돈을 써야 되는 긴 노후를 대비되는 이런 돈 쓰는 시간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민이 되어지는 것들이요. 돈을 많이 벌어 길게 벌어야 되는데 짧게 벌고 오래 써야 되는 이거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생활비는 올라가고 준비하는 기간은 짧고 은퇴 기간도 길어지고 그리고 금리가 낮아서 딱히 투자할 만한 곳이 없는 이런 공통적인 고민을 갖고 계실 텐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오늘 이 방송을 잘 보시고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국민연금을 통해서 의존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 외에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창출돼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좀더 적극적인 수단으로 부동산이나
기타 뭐 개를 통해 산다거나 또 다른 투자처, 뭐 주식시장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준비나 돈을 모으는 어떤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38.2%는 아직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데요. 네, 이런 분들은 현실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고 현실도 힘들지만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하지 않았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수 있을까요? 국가가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모든 것은 본인 책임일 텐데요. 자, 늘어나는 노는 부양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점점 출산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 인구는 줄어드는데 장수시대 노인 인구는 상당히 높아지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적은데 소득이 없는 층이 많기 때문에 생산 인구에 비해서 부양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2080년 정도 됐을 때는 한 명이 벌어서, 네, 1대1. 한 명을 벌어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경우가 되죠. 그러면은 본인도 힘들고 그리고 부양 받는 분도 굉장히 힘드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개인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로 바뀌었지만 이런 소득을 다시 돌려주는 이런 방법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개인연금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네, 비과세 혜택을 아직까지 여전히 존속을 시켜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많은 방법 중에서 쉽게 할수 있는 방법, 누구나 조건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금융감독원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어떤 통계를 보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쭉 통계를 보니까 3대 적립금이, 연금 적립금이 계속 증가하는데 2016년에는 바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서히 준비하는,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대가 많아졌고 적립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3층 연금이라는 것은, 예,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을 기초로 해서 이게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탄탄한 구조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늘어났는지 한번 볼 텐데요. 이 3층 연금이 국민연금은 555조 원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퇴직연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147조 원. 그리고 개인으로 준비하신 분들이 307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누구나 쉽게 가입이 가능한데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녀야 되거나 직장이 좀 탄탄해야지 이게 준비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게 국민연금만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퇴직연금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게 다 있다 하면은 훨씬 더 나은 노후가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개인연금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 예시를 한번 볼 텐데요. 내가 얼마나 월 납입을 했었을 때 적립금을 얼마나 돼서 내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20년 동안 매월 20만 원 정도로 부담 없게 납입을 했었을 경우에 65세에 개시한다고 봤었을 경우에요. 총 납입하는 돈은 4,800만 원입니다. 4,800만 원으로 네, 65세에 계시기 때문에 나이를 20세로 했었을 경우에요. 약 45년 정도 거치를 하게 되면요. 네, 1억 6,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자만 1억 1,6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우리가 노후에 연금으로 계시하거나 인출을 통해서 수시로 충당할 수가 있는데 수익률은 3.75로 굉장히 보수적인 채권형 수익률도 현재 10년 평균 보면은요, 4.5에서 5.5% 정도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수익률을 제시하더라도 이만큼이 됩니다. 그리고 30세에 가입을 해서 10년 늦게 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월 20만 원씩 20년을 납입하게 되시면 65세에 계셨었을 경우에 1억 1,300 정도가 예, 적립이 됩니다. 동일하게 납입한 보험료는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보시면요. 20세에 가입한 것과 30세에 가입한 것은 10년 정도 일찍 시작하고 늦게 시작한 것의 차이는 있지만 이자 차이는 바로 굉장히 약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 너무나도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이 시점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내일이 아닌 오늘 바로 결정을 하셔서 시작을 하신다면, 네,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작은 돈으로 더 많은 이자를 내기 위해서는 일찍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추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옵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자, 어떤 기능이 더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금은 거의 대부분 동일합니다. 납입기간이 정해져 있고 추가 납입을 할 수 있고 중도 인출도 할 수 있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그냥 수시 입출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대신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사업비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거 외에 특별 추가 보너스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거냐면 37자 즉 3년 이상만 납입을 하시게 되면요. 월 0.3%를 더 추가로 해서 특별 계정에다가 적립을 더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필요해서 연금을 준비해서 길게 납입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예, 기간에 따라서 더 많은 네, 금액을 나에게 추가로 더 얹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계약일로부터 유지기간 내가 길게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더 많은 이익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요. 10년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요. 보통 우리가 납입을 10년 이상 또는 보장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는데 10년 이상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쭉 가기만 한다 그러면은요. 그동안에 운영보수나 이런 수수료를 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환급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이상 유지하시게 되면요. 5%에서 최고 10%까지 추가로 더 돈을 돌려줘서 적립금에다 가산해서 여러분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기 유지 보너스 이런 게 없는 상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차피 10년 이상 유지하고 3년 이상 유지할 거라면 예, 이런 보너스까지 한번 더 고려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연금의 최대 장점인 종신연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평생토록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은 누구나 알고 있을 거고요. 세금이 한 푼도 없다. 조금 전에 예시에서 봤던 것처럼 4,800만 원으로 네, 1억 1,600이라는 이자를 얻었는데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세는 15.4%를 떼게 돼 있지만 얘는 비과세다. 세금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내 돈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유지. 3년 이상 유지했었을 때 매월 나한테 추가로 더 적립을 해주고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은 운영보수 뗐던 것도 다시 돌려준다는 장점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수익을 여기서 노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추가 납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수수료가 한 푼도 없다는 거죠. 수수료는 최고 1.5%에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4.5%까지 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체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없다는 부분, 그래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 수수료 떼지 않는 만큼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추가 납입을 통해서 내가 매월 500을 받을 것인지 월 1000만 원을 받을 것인지를 조정할 수 있다, 조율할 수 있다라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한 만큼 복리 효과가 난다는 거죠. 원금과 이자가 다시 원금이 되어서 눈덩이 굴리는 것처럼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내가 낸 것이 원금이 있고 여기 이자가 붙으면 다시 이것이 원금이 돼서 또 부풀리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복리 효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만 투자한다면 내가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복리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줄지 않는 연금입니다. 요즘 연금을 전환하게 되면 시중금리 즉 2%, 1%, 최대 0.5% 이렇게 저금리인 연금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예, 이거는 실적 배정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남은 금액은 계속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절대로 연금이나 적립금이 줄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연금을 300만 원 받았는데 금리가 떨어져서 또는 수익률이 떨어져서 250 정도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 이 최저 금액을 보장을 해주고 적립금이 올라가서 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500만 원을 받는 거고 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좀 떨어졌다. 그러면 직전에 수령했던 그 연금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금은 최초에 받은 것보다 무조건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까지 있고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신다라고 하면 연금 최저 연금 적립금을 만약에 보증해주는 게 있고
그리고 보증해주지 않는 미보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런 연금보다 더 많은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이 들어있는 연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연금은 미룰 것이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황금빛 노후를 설계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박주영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풀옵션 연금 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는데요. 노후가 미흡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금한 내용 생기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상담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네. 있으신가요? 남편 보험을 좀 문의하고 싶어서요. 남편분이요? 네네. 어떤 보험이 있으세요? 종신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네. 가입된 보험 중에 CR보험이 하나가 있어요. 예.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알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보장이 또 추가로 뭘 또 가입해야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해서요. 아, 당시에 보험 가입하셨을 때 이거는 시청자님께서 좀 도와주신 거예요? 아니면 아버님께서 직접 가입을 하셨습니까? 같이 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내용을 좀 봤는데, 그 2007년도에 교보생명에서 CI종신보험을 가입하셨더라고요. 이거 맞으신가요? 네. 예, 그리고 2013년도에 ING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이라고 종신보험을 하나 더 가입을 하셨습니다. 네. 혹시 사망보험금을 좀 많이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뭐, 그냥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한 가지 하나는. 예. ING 거는 나중에 연금 전환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무슨 전환이요? 연금 전환. 아, 연금 전환이요? 네네. 그래서 가입했었어요. 그러면 이 두 건의 보험 외에 연금 준비는 혹시 따로 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건 없어요. 아, 자녀분들이 이제 좀 많이 크셨겠어요? 네. 다들. 대학생이에요. 아, 대학생이신가요? 시청자님, 네. 그 남편분께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이요.
쉰 되셨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김성문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여쭤보실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쉰 대신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종신보험에 두 건 가입하고 계셨는데요. 하나는 CI종신보험이었어요. CI보험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봐드릴 거고요. 추가로 가입해야 될 보험이 있는지도 함께 정보 드릴게요. 전문가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그러게요. 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네. 오늘만큼은 이 그 방송만큼 좀 따뜻하게 제가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그 보험을 두 가지를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일단 전부 종신보험으로만 가입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금 궁금하신 게 지금 그 CI 종신보험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얘기가 들으니까 이걸 어떻게 되느냐, 어떤 그런 문제가 좀 먼저 제가 좀 그 컨설팅을 좀 해드려야 될 부분 같아서 먼저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그 CI 보험을 그 CI 보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종신보험이 먼저입니다. 항상 우리가 보면은 여기 그 교보생명도 CI 종신보험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보험은 목적이 먼저 종신보험이 먼저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면 주기약에 지금 주기약이 5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담보들이 뭐 수술비라든가 실손을 의료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 CI 보험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혹시 그 주기약에 사망을 해야지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청자님 제 말씀 들리시죠? 네네네. 네네. 그러면 이 사망을 하기 전에 내가 만약 크게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이게 꼭 사망을 해야지 나오니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좀 선지급을 해주면 어떨까 해서 이 보험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냥 결론적으로 따지면 CI 보험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남편분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가 50대라고 하셨죠? 네.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자녀분들도 지금 학생이고요. 대학생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절대로 그렇게 되시면 안 되시겠지만 혹시 유고가 되시면 그 경제적인 어떠한 그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 경제적인 위험은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당연히 사망보험은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선직을 받아서 그것도 좋지만 단 하나 약점이 이게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만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CI 보험은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친구를 옆에 하나 달고 가면 예. 굉장히 좋은 보험이에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만 좀 그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서 가면 절대로 나쁜 보험이 아니라고 제가 과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 지금 ING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과 연금전환의 어떤 저축 기능도 같이 생각을 해서 아마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가입을 하시는 게 그 보험을 만든 보험사에 있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나한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금 현재 두 가지의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는 CI 보험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예. 하나는 2007년도에 가입을 하셨고요. 하나는 2013년도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CI 보험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가입하셨고요. 앞으로 10년만 내시면 이제 보험료가 완납이 되고요. 네. 여기에 특이하게 실손 의료비에 수술비 이런 것들을 잘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교보생명 CI 종신보험은 유지를 하시면서 여기에 그 약간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갖고 가시고요. 네. 네. 2013년도에 가입했던 ING 오렌지 그 종신보험은 목적과 조금 다르니 이걸 정리하면서 다르게 좀 리모델링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사망보험이 좀 부족하시거든요. 네. 현재 CI 보험은 5천만 원밖에 없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고가 됐을 때 1억 이상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에 담아있는 가족한테 커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종신보험으로 준비하지 마시고요. 지금 한 그 지금 배우자님께서
한 70세 정도까지 한 20년만 정기보험으로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월 보험료가 한 4만 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주기약이 1억 7천이 아니라 1억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70세까지는 사망보험금이 1억 5천 정도는 준비가 돼요. 그러면 사망보험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니까 혹시 유고에 대한 어떤 근심을 좀 덜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사망보험은 그렇게 하고 네. 나머지 지금 그 CI 종신보험에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은 손해보험사의 저해지 환급형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3대 진단비 암 같은 경우는 한 3천 그 다음에 2대 진단 지금 CI 종신보험이 뇌출혈까지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뇌졸중까지 포함하는 2대 진단을 2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고요. 뭐 그 대략적인 어떠한 수술비 정도 놓고 준비하신다고 해도 저해지 금으로 20년 납 오르지 않는 금액으로 해서 100세 만기면 한 11만 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 11만 원하고 정기보험은 15만 원이면 지금 현재 ING에 나가는 게 한 33만 원 정도가 나가시는데 거기에 많은 네. 금액이 좀 세이브가 됩니다. 예. 이거를 오늘 지금 라이프 플랜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연금으로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현재 연금도 하나도 없으시다고 하니 ING에 대한 것을 나중에 연금 전환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거를 지금 연금으로 들어가서 목적과 100% 부합을 할 수 있는 만약에 그렇게 그 리모델링을 하신다라고 하면 네. 보장성은 기본적으로 되시고요. 나중에 노후가 돼서 70대든 80대든 노후 자금의 연금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대신 연금을 준비를 하실 때는요. 지금 나이가 50대가 되셨으니까 가능하면 추가 납입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추가 납입이 사실은 연금이 작년하고 올해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올해 지금 그 연금에 대한 그 사업비들을 각 보험사에서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는 연금에 대한 그게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네. 이런 그 기본 보험료의 추가 납입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노후에 연금을 탈 때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CI 종신보험 유지하시고요. ING 네. 오렌지 종신보험은 정리하시면서 손해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남는 돈은 가능하면 연금? 변액연금으로 준비하시는데 추가 납입을 많이 활용하신다면 아마 그 보장성과 저축성을 다 겸비한 리모델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시청자님 이해하셨죠? 네네.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 뭐 그냥 다시 상담을 받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러니까 CI 종신보험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데 손해보험과 정기보험을 적절히 이용해보자 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추가적인 궁금증은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보험 고민 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852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두 아들에게 연금보험을 준비해 주려고 합니다. 90년생과 83년생인데 각각 연금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여쭤보시는 건데요. 나이가 22살, 35살이나 됐는데 연금을 준비해 주시려는 이 어머님의 생각. 정말 부럽네요. 이소연 전문가님. 아, 네. 예. 어머님이 참 지혜롭고 현명하신 것 같아요. 예. 요즘에는 그 젊은 분들이 가끔 연금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예. 사실은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 연금이 가장 인기가 많고 좋아하는 이유는 긴 재직 기간 동안 그 적은 보험료로 길게 내면서 복리의 이자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노후에 이제 연금의 고령액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자녀분들이 혹시 보험료를 얼마나 낼 수 있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게 불입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하고 보험료에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의논을 하시고 예.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금액 에서 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네. 말씀이셨고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 또 문자 하나 볼게요. 1707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저는 연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연금 문의가 오늘 많네요. 방송에서 변액연금을 준비하라고 하던데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금리도 따라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공시이율형 연금이 맞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똑똑한 시청자세요. 김성문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예, 이런 분이 계셔요. 많은 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들이 연금을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을 가지신 거에 대해서 박수. 일단 박수 쳐드리고요. 우리가 이걸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연금은 단기 상품이 아니라 장기입니다. 최소한도 20년, 30년 후에 내가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플레이션 해치가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미국 금리는 지금 당분간은 오를 거로 예상을 합니다. 예. 올해도 한 두세 차례 또 오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금리도 아마 그 연동이 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가 1.5%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거는 2% 이상은 오르기가 힘듭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금리는 다시 떨어지게끔 돼 있고요.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2% 정도의 금리를 가지고 인플레이션 해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액 연금을 통해서 투자율을 최소한 뭐 5% 이상, 8% 이상 이렇게 돼야지만 20년, 30년 후에 실질적인 그 돈의 가치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면서 충분한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금을 변액 연금으로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 8% 수익 난다면 당연히 변액 쪽이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좀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네. 2010년도 이후에 변액 연금에 대한 평균 수익률을 보면 8% 이상이 거의 다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오는 연금보다는 현재 있는 변액연금들은 그런 안전장치들을 많이 마련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액연금에다 과감히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네. 저는 충분히 금리를 보장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해지만 않는다면 맞습니다. 분명히 수익이 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변액연금 쪽으로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저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네. 보험과 관련된 고민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네. 예전에 예. 우리 딸이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거든요. 학교 졸업해가지고. 따님이요? 예. 네네. 근데 뭐 보험에 대해서는 아직은 몰라서 예.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알아보는 중인데요. 예. 예전에 하나생명에 보험을 예. 가입은 했었어요. 그냥 누구 소개받아서 아는 사람한테. 아, 어머님께서 가입해 주셨어요? 네, 그때는 예. 애가 어렸으니까. 아, 제가 예, 예. 예, 해줬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특약이 80세까지밖에 안 돼 있고, 또 CI 보험이고, CI 보험 요즘 말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보험을 지금 다시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좀 준비를 해주고, 그리고 얘가 직장에 들어가니까, 예. 그 연금도 있잖아요. 예. 세금 혜택 받는 걸로 원래 저게 해주려고 했는데, 너무 금리가 약하고 또 저거 있잖아요. 나중에 돌려받을 때 소득세도 낸대요. 예. 그래가지고, 저축을 해야 될지 연금을 어떤 걸로 준비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전화 드린 거거든요. 예,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저희 전문가께서 네. 지금 옆에서 적으시면서 들으셨어요. 아마 코멘트를 주실 텐데 네. 따님이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으니까 20대신가요? 네, 23살이요. 아, 23살이요? 네. 2013년도에 하나생명에서 플러스 유니버설 CI 보험을 가입하셨더라고요. 이거 맞으십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한 달 보험료는 한 1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거 네. 좀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따님 앞으로 이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없으세요? 아, 특별한 거 없어요. 왜냐면 여기 진단비도 되고, 실비도 같이 가입돼 있으니까. 아, 그러셨어요. 신경을 안 썼는데. 예. 지금 보니까, 진단비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장이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봐드릴게요. 바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23살 된 딸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사회 초년생인데 어떻게 보험을 잘 가져가야 될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저축도 고민이시거든요. 이소연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자녀분이 이제 학교도 졸업하시고 직장을 접으셔서 네. 참 기쁘시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리고요. 네. 그러게요. 자녀분을 위해서 새롭게 뭔가 직장 생활도 하고 하다 보면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저희한테 보내주신 이 자료를 보니까 참 그래도 어머님이 지혜롭게 보험을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들어보니 어머님이 굉장히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신 분 같아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한번 상품을 네. 한번 봤더니 네. 그 어머님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I보험이라고 얘기 들은 거에 대해서 약간 요즘 상황이랑은 내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지금 문의를 하신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뭐 보니까 뭐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뭐 좀 뭐 저는 각각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그 CI보험이라는 거는 다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앞에 뭐 전문가님들도 늘 말씀하시는 상품이긴 한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질환 중에 요거 요것만 해당되는 중대한 질환일 때는 딱 한 번만 줄게 라는 내용 때문에 딱 한 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딱 한 번만 주는 그 4천만 원 진단비가 들어져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실비가 들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큰 보장을 보시게 되면 그 보험에는 그 크게 뭐 다섯 가지 정도를 보게 돼요. 사망, 그 다음에 실손의료비, 그 다음에 각종 암진단비나 다른 진단비,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진단비 특약들이 들어가게 되죠. 네. 그리고 또 입원하시면 입원 일당이 첫날부터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네. 각종 수술 특약.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은 아직 자녀분이 운전을 하시나요? 이제 사회초년생이다. 다음 달에 차를 살 구입하는 거네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운전도 하셔야 되니까 네. 운전자 보험이랑 그다음에 거기에는 맞춰서 요즘은 타인의 큰 신체나 물적 손해를 입히게 되면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가 있거든요. 아, 네네, 그것도 이렇게 없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큰 틀의 보장이 범위가 넓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품이었으면 어머님이 아까 전화하셔서 이거 CI가 나하고는 맞지 않는 상품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적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종합적인 플랜의 보장을 통합보험으로 유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명보험에 아까 CI보험에 딱 한 번 진단비 받으시는 그런 것보다는 각 보험사마다 여러 보험사마다 진행되고 있는 네. 통합보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집중으로 보장되는 부분들이 각각의 보장을 다 주고 또 주고 하는 보장이 많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그 적정하게 바꿔서 가입을 하시면 지금 가입하시는 10만여 존 돈으로 11만원 정도, 12만원 정도면 자녀분에게 각각의 진단비와 또 실비와 그리고 그렇게 운전자 보험, 배상 책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종합, 통합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아, 근데 네. 뭐 지금 제가 9만원, 아, 거의 10만원대인데 지금 얼마라고 하셨던가요? 보험료가? 12만원 정도 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예전에 실손의료비와 지금 실손의료비하고 좀 그동안 냈던 게 좀 아까워서 그런데. 아, 맞습니다. 네. 요즘 네. 제가 뭐 그 상품에 제 예전 네. 상품과 지금 상품의 차이점은 확연하게 있어요. 네. 예전에는 3년 갱신에 3년 네. 갱신이고 지금은 1년 갱신이고 그다음에 가입 그 면책 기간도 예전에는 100%짜리랑 또 다르죠. 그런데 네네. 지금은 그 치과나 예. 그 다른 부분들이 보장의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본인 부담금 제도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으로 제안을 한다면 지금 예. 보장에 물론 통합보험으로 넣기가 불편하시다 하시면 예.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까 CI보험에 주계약을 감액을 하셔서 실손의료비만 남겨놓으시고 그 부분과 이 부분을 따로 가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아, 근데 이제 종합플랜으로 원래 증권 하나에 다 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그 자녀분들은 뭐 이렇게 나눠 놓아서 저 자녀분한테 내라고 하시면 아, 쪼갤 수 있는 거 싫어하죠, 애들은.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나눠져 있는 부분을 네. 자녀분들은 많이들 싫어하시고 보험료 네. 구성비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그 제가 제안해 드리는 거는 그냥 하나의 증권에 통합보험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어차피 갱신되면서 보험료는 뭐 계속, 그것도 갱신형이니까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니까. 네. 뭐, 아, 그럴 것 같네요. 하나로 하면은 보험료가 한, 그럼 별로 많이 추가되지는 않네요. 그러면. 네네. 그 대신 각각의 네. 진단비를 적용을 받으시기 때문에 암이면 네. 암 3천, 뇌졸중이면 뇌졸중 3천, 그리고 네. 각각의 수술비 특약이 모두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자녀분이 아직 지금 어린 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네. 긴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 시점에 의료비 혜택을 진단비와 적정하게 잘 받으실 수 있는 보장이 범위가 커지는 게 맞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렇게. 네네. 아, 그리고 하고, 네. 아까 또 어머님이. 저축. 네. 저축을 한번 또 문의를 하셨는데, 아까 네. 앞서서 저희 전문가님께서 많이들 연금에 대해서들 얘기를 많이 나눠주셨잖아요. 근데 네. 자녀분이 아직은 어리신 나이고, 그리고 또 회사를 지금 막 들어가셨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또 앞으로도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30만 원 정도 불입을 하시는 거 한 12년 정도 납입을 하신다고 가정하에 네. 그렇게 가정하에 납입을 하시고 중간에 추가 납입 제도라고 요즘에 추가 납입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잖아요. 네네. 혹시 어머님도 방송을 보셨으면 그 추가 납입에 대해서 안내를 많이 받으셨었는데 어쨌든 나중에 중간에 유동적인 자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엔 추가 납입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연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큰 복리 이자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님은 지금 아까 그 다른 분이 말씀하신 거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네. 그게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변액을 추천하시는 거예요? 아, 네. 변액 상품이 아, 예. 예. 요즘은 네. 은행의 금리가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아, 네. 네, 은행의 금리가 사실 1.5%라고는 하는데 굉장히 적어지고 물가상승률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아, 네. 네. 아니, 왜냐면 그, 회사에서 네. 이렇게 보험사들이, 각 보험사들이 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었나 봐요. 네. 근데 그 뭐, 세금 혜택 받는 거 있잖아요, 연금. 네. 그거하고 변액하고 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예. 이제 좀 이 기회에 물어봤는데 나중에 그 세금 혜택 받는 거는 연금 소득세라고 뭐 그 내는 게 있나 봐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변액 상품의 물가 상승률 뭐 이렇게 네. 물가가 올라가도 이렇게 지금 내 손해 볼 수 있지만 나중에 지금 수익률이 더 낮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넣어요? 그럼요. 어쨌든 불입하는 기간, 납입 기간은 한 12년 정도에 중간에 추가 납입해서 1배 추가 납입을 하면 60만 원 정도가 되시잖아요. 그 최종적으로 불입하신 네. 금액은 한 6,600 정도가 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네. 나중에 65세 이후에 수령하시는 거 보시면 최종적으로 2억 7,300 정도 되세요. 아, 지금 예상 수익률. 네네.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그 변액 수익률이 보수적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으로 한 4.5, 예전에는 4.5 정도로 했는데 지금 한 3.75? 이걸로 예시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네. 예시를 했을 때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익률이 나는 상품이기 때문에요. 아마 자녀분이 아, 네. 지금 이제 사회 초년생이니까 이렇게 준비를 잘 해두시면 어머님도 제 기뻐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품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이게 최고 지금 제일 예, 예. 낮은, 예를 들면은 좀 이렇게 수익률이 좀 틀리지만 그래도 가장 낮은 걸 네. 지금 적용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지금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네. 거 보니까 방송 시작부터 저희 방송 보셨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김성근 전문가께 확인을 해드릴게요. 연금저축, 그러니까 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랑 변액연금, 뭐가 예. 더 유리하냐를 질문하셨어요, 전문가님. 그, 예. 지금 그 사회 초년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 직장을 굉장히 오래 다닐 거로 예상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세액공제는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세금으로 따지면 연간 48만 원 정도의 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 네네. 그러니까 많이 오래 다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월 네. 불입금액이 한 33만 원 정도의 불입금을 갖고 가시다면 연간 네. 48만 원의 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 따진다면 수익률이 한 10%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네. 여기에는 약간의 좀 그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 나중에 예. 연금으로 수령을 할 때 연금 소득세를 냅니다. 그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뭐 어쩌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예. 또 하나는 연금으로 만약에 중간에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네. 내가 지금 혜택을 받았던 걸 다 토해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세액공제 받는 게 아니라 기타 소득세 네.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라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해지를 안 할 생각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예. 또 일반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이런 세액공제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아. 10년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 네. 붙는 세액 같은 경우는 다 비과세입니다. 그런 굉장히 단점이 있어요. 아니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 비과세라고요? 예, 비과세입니다. 10년 이상 지나가면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네네. 한 가지가 덧붙인다고 하면 아까 네. 그 지금 전문가께서 그 금액을 얘기를 했는데 네. 젊은 사람은요. 네. 그 추가 납입보다는 일단 베이스를 좀 커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낼 수 있는 그 금액을 좀 크게 만든 다음에요. 네. 추가 납입은 연금 개시 전까지 아무 때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소득이 늘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 그렇죠? 그 바구니를 좀 적게 만들면 아무리 네. 내가 능력이 있더라도 추가 납입이 한도가 있어 더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은 베이스를 좀 크게 한 다음에 계속해서 연봉이 오를 거니까 그때마다 추가 납입을 한번 통한다면 아마 연금이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두 분의 네네. 전문가께 저희가 조언을 들어봤는데요. 네네. 아마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다시 상담 도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문자 좀 풀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750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주실 수 있습니다. 좀 길게 남기셨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첫 출근을 하는 대학 졸업 예정자입니다. 보험은 아직 하나도 없고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기초부터 알려주십시오라고 질문을 적으셨어요. 김성훈 전문가님. 일단 첫 요새 그 취직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취직을 하셨다니까 제가 박수 쳐드리고요. 네. 일단 보험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이 있습니다. 첫 직장에 이제 사회를 첫 발을 내셨기 때문에 보험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먼저 보장성 보험을 좀 준비하시라고 권해 드리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면 생존에 질병이나 또 상해나 재해로 통해서 내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치료를 통해서 그 드는 비용을 그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보장성 준비할 때는 단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손 의료비 보험을 베이스로 한 다음에 반드시 실손 의료비는 가입을 하시고요. 네. 그 위에 진단비, 3대 진단비, 즉 암, 뇌, 심장에 대한 3대 진단비는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술비 또는 질병 후유장애 이런 단계로 보장성 준비를 준비하신다면 금액적으로 보면 한 10만 원 전후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보장은 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월급의 한 8%에서 한 15% 사이 평균 한 10% 정도 보장성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다음에 그게 준비가 되신다라고 하면 내 월급의 한 30% 정도는 저축성 보험에 강제적으로 좀 넣으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그렇진 예. 생각을 해보시면 되시고요. 예. 아무튼 요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얘기니까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보장성 보험을 준비하신 다음에 저축성 보험을 적절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현재의 건강과 미래의 나의 그 노후 생활도 준비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똑똑한 20대 초년이시니까요. 저희 또 문자 풀어볼까요? 9749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저는 35살 남성입니다. 어린 시절에 사고로 한쪽 눈을 다쳐서 장애 6급을 받았습니다. 종신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수연 전문가님. 아, 네. 35이시면 한 가정의 가장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종신보험은 가장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보험이죠. 근데 네. 본인이 6급 장애도 안구를 어릴 때부터 눈에 시력을 잃으셨기 때문에 그쪽 때문에 아마 보험이 가입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껏 상담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은 이제 유병 장수 시대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이제 심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종신보험의 특징은 사실은 50% 이상 후유장애가 생기면 납입이 면제가 되는 상품이라서 굉장히 그 부분에 이제 민감하다 보니까 인수 조건이 좀 까다로웠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안구 쪽에 장애 6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안구에 대한 부분을 부보장을 받으시고 그 6급 정도면 이제 인수 심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한번 해보십시오. 예, 포기하지 마시고 꼭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벌써 마칠 시간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플랜 119와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올게요.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